들이대질 못해.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덱을 만들고 있거든. 대연타 덱. 대연타 상대 덱으로 아주 기가 막힌 덱을 만들었는데, 하우돈 소교 화타. 이거 어떨까요, 여러분? 장비 주장 써서 극타, 치명타 극딜, 무능 집합. 여몽이랑 장비를 하면 안 어울리지 않나요? 여몽은 무력 감소해버리는 장비는 무력이니까. 장비 좀 아닌 것 같아요. 여몽이랑 장비는 아닌 것 같아요. 가오도 그리고 이제 액티브 자주 써야 되지 않나? 맞는 조합인데, 정말 잘 맞는 조합. 각칼 강령도 쓰고 해가지고, 연타덱 그냥 카운터. 방어 올리고, 방어 100 올리고, 데미지, 상대 데미지 감소 30%. 그 다음에 치료 감소. 이 화우도닝이 주장이라서 치료 감소 넣고. 화살 공격이 좋아요, 여러분. 상대가 연타 주장 스킬 쓸 때마다,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거든요? 여러분,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 너무 재밌어. 이거 좋은 극상성이야. 제가 이거 생각해서 좀 해보고 있는데, 보여드릴게요. 이걸걸? 이번에 소교를 주장을 해봤거든요? 일단 비 오는 날이라갖고, 27군 넣었어요. 27군 넣어가지고, 이거 비 올 때는 쓰면은 상대 탈진 걸리거든? 이거 전부 재밌습니다. 아, 군웅 안 넣을 거예요. 군웅은 저기, 조장동 쓸 거고, 여긴 안 넣을 겁니다. 돈이 주장 스킬 쓰면요. 보시면 이거 화살 공격 계속 들어가요. 개 좋지 않아? 도운이 한 대 때리잖아? 136? 하우돈이? 570 때려요. 데려주고 말로 받는 136대 570. 136대 368. 이렇게 데미지 계속 줄 수 있다는 거. 화살 공격으로. 화살 공격 좋죠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꾸려봤는데. 아, 이거 레벨업 좀 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. 레벨이 너무 낮았고, 이거 어만이었는데, 어만을 화타로 바꿔가지고, 주장을 하우돈으로 하고, 원래 이 소교를 주장으로 한 이유는, 찰나 방아도 정화를 걸잖아. 좀 오래 버티면서 반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라서, 이 정화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? 예, 어만도 사실, 어만은 근데 연타에 대해서만 좋아서, 이게 보고 들어가는 거지. 보고 들어가려고. 근데, 두 개의 태양은 필요 없어. 하나만 맞으면 돼. 하나 잘 키운 아들, 아들 안 부럽다. 뭐 이런 거. 몰라, 암튼. 이런처럼, 이게 두 개가 앞에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. 하나만 잘 맞고, 마킹 해주면서, 힐을 두 명에서. 천향으로, 이 연타 스킬을 공격받기 전, 이게 좋은 게 뭐냐면, 데미지가 회피를 하잖아? 그러면은, 데미지는 안 들어오거든요? 연타 데미지는 안 들어오는데, 이 화살 공격은 나가요, 데미지가. 아, 식사하면서 좀 이따 식사하겠습니다. 요런 거 괜찮지 않을까요? 나 이런 덱 짜는 게 재밌더라고. 남들 짜놓은데 나는 안 해. 나만의 덱을 만들어서. 저는 군웅집합은 여기다 쓰고 있어요. 이렇게 조장동으로 하고 있는데, 나 요거 괜찮은 것 같아. 일단 그 지력 덱 상대로는 잘 싸웁니다. 일단은 보여드리자면은 제갈량 이건데, 이거는 뭐 이제 서서 제방서 인연 있죠. 촉지략덱이죠. 촉지략덱 군사연맹 아니고 서촉순회 요건데, 아무튼 뭐 요거 이제 지력덱 액티브덱인데 요거 두드려 패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왔어요. 일단 이거 하우돈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. 나중에 제가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거 일단은 키우고 있긴 한데 레벨업 좀 하고, 사기진 레벨업 좀 하고, 여러가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음. 연구를 해봤거든요. 아마 조은이 이제 하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. 아까 다시 볼게요. 다시 보자. 어딨냐, 조은. 이거. 뭐, 이것도 좋죠. 인홍연자님 거. 오도독 상대로, 조장동 또 패버렸지. 괜찮지? 그죠? 힐 데미지 12,000.
이렇게 저는 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. 카운터로 딱 하나씩 만들어 놓고 출격해서 잡고 이런 식으로 깔끔한 것 같아요. 깔끔한 것 같고. 아, 아까 그거 보여드렸는데 했지? 이게 아웃온 되기 좋은 게 아까 소교가 회피라는 데 있잖아? 소교가 아니, 토지로 봐야 돼. 아니, 교전으로 봐야 돼. 왜 이렇게 많아? 소교, 요거. 회피를 해도 데미지를 아까 화살 공격이 나간다 그랬죠? 데미지를 0을 받아도, 데미지는 0은 0이더라도 데미지를 받은 거니까. 0 데미지를 받았습니다. 나오는 거거든? 화살 공격이 나가고 연타를 발동을 해도. 어디 있을까? 조은의 연타. 너무 대죠. 이거는 못 피했네요. 피해야 되는데. 안 나오나? 아무튼 뭐 이런 거 피로 상태라 가지고 뭐 데미지 안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. 요런이 또 연타를 안 해버리네. 어, 왜 못 피하죠? 아, 이거 또 보여드리려니까. 여기다. 회피하였습니다. 데미지 0이죠? 근데 화살 공격은 지전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카운터가 된다. 연타 대 엑사운드 상대로 도교 화타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가 치유 전 이렇게 하려고요. 이렇게 고유계로 도발 한번 땡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주는 무력 데미지 감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유계로 땡긴 다음에 8강용으로 연타 데미지 상대에 감소시키면서 이렇게 방어도 올리고 든든하게 그 다음에 이제 소교랑 화타가 힐 해주면서 이하 강동을 써보려고 그래요. 난 또 이게 배치를 어떻게 했냐면 화타를 하우돈 뒤에 숨기고 소교를 옆에다 놔뒀거든요. 얘가 소교가 이하 강동으로 받은 데미지를 상대한테 전이시켜버리는 연타의 40%는 회피를 해. 현장으로 회피를 하고 힐도 하고 하면서 여기 이 자리는 이제 그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. 뭘로 하려고 그랬더라? 뭘로 하려고 그랬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추도단사. 추도단사 할 거야. 추도단사. 추도단사가 이제 상대의 그 셋을 깎아버리는 거라서 이하 강동이 확률이 높으니까 50%에 10%니까 두 개 추도단사 넣고 팔문금세 서량철기는 그냥 하우돈의 딜량 증가.